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여자알 특집 2탄. 1탄에서는 여자의 심리에 대해 퀴즈를 풀었잖아요. 2탄에서는 여자의 물리적 신체에 관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물리적 신체. 요거는 또 심리적인 거는 이쪽이 담당한다고 치면은 신체적인 것도 제가 담당한다고 치면. 첫 번째입니다. 임신의 첫 징후는 무월경이다. 하나, 둘, 셋. 죄송한데 무월경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? 생리를 안 하는 거. 아, 무월경. 임신의 첫 징후는 생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정답은 오. 나도 알았잖아. 생리야. 두 번째, 여자도 남자처럼 몽정을 한다. 하나, 둘, 셋. 몽정이라는 게 이게 남자가 이게 정자를 배출하는 거잖아요. 여자가 자다가 배출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. 몽정은 말 그대로 남자들 정에 배출하는 걸, 그걸 말하는 거라서 여자는 몽정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. 정답은 X. 세 번째입니다. 성관계를 많이 하면 질이 넓어진다. 하나, 둘, 셋. X.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이 좁은 곳에 커다란 것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많이 하면 약간 질의 크기는 성관계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마다 사람 손 크기 다르듯이 그냥 그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. 정답은 X입니다. 질은 수축과 이완을 하기 때문에 삽입이 되면 그만큼 커졌다가 빠지면 다시 돌아오는 그 기본적인 질의 넓이는 사람마다 갖고 태어난 게 다른 거고 많이 한다고 넓어지는 건 아니고 그럼 배란기 때는 평소보다 예뻐진다. 하나, 둘, 셋, X. 오히려 못생겨질 것 같아요. 왜냐면 새끼 진짜 그게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. 그러면 원래 호르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생겨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이 신빙성 있는 얘기네. 그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성 호르몬이 나올수록 여성스러운 게 더 많이 나오니까 더 예뻐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호르몬이 이렇게 과다 분비되면은 남녀가 나오고. 정답은 X입니다. 상식적으로 외모와 전혀 상관이 없죠. 물론 제로빠 말대로 어떤 호르몬의 변화로 여드름 생기고 살이 찌기도 하는데 그건 호르몬의 변화뿐 때문이지 뭐 생리에 관한 문제입니다. 생리 중에 반신욕을 하면 몸에 좋다. 하나, 둘, 셋. 그냥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. 그냥 반신욕이 몸에 좋잖아요. 생리에도 좋지 않을까. 배를 따뜻하게 하면 좋은 건 알고 있어요. 반신욕은 처음 들어봤어요. 정답은 X. 오히려 몸에 안 좋아요. 반신욕이 못 이겨. 왜냐면 담겨져 있는 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질에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오는 건데 물에 들어가면 그 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성관계 하는 것도 되게 안 좋겠네요. 절대 안 돼요. 성관계. 절대 안 돼. 생리 전이 되면 체중이 늘기도 한다. 하나, 둘, 셋. 여자분들이 생리하기 전에 식욕이 많이 막 폭발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많이 먹어갖고 체중이 늘 수도 있잖아요. 그것도 또 귀여운 피셜이네요. 정답은 오.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호르몬 및 인체 반응, 이 생리 전이라는 말이 아기를 가지기 제일 적합한 시기예요. 아기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영양분을 다 그대로 체내로 흡수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. 여성이 되게 신기하다. 남자 몸보다 혹시 복잡한 것 같아. 남자 좀 단순할 텐데. 피임에 관한 OX 퀴즈예요. 질의 사정은 피임법 중 하나이다. 하나, 둘, 셋. 뭐 한 거야? 진짜 미친놈아 이 새끼. 돌대가리 새끼 아니야.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물론 안 좋은 피임법이긴 하지만 질 내 사정보다는 한 대 때려주세요 일단.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때리겠습니다. 콘돔도 확률이 100%가 아닌데 질외 사정이 어떻게 그걸 질외 사정 자체로 피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. 아 그래? 경구 피임약과 사후 피임약의 차이는? 도저히 기회를 좀 주세요! 해봐 먼저 경구 피임약 미리 먹는 거, 사후 피임약 일이 벌어진 후에 먹는 약. 땡! 경구 피임약은 미리 먹는 게 아니고 계속 먹는 거죠. 계속 먹어서
임신이 하지 않게 주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뭐 여자들 여행 갈 때도 경구피임약 미리 먹었고 생리 날짜 맞추기도 하는 용도로도 쓰는데 근데 제대로 먹기 확률이. 힘든 게 뭐냐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먹어야 시간에 하나씩 먹어야 돼. 아 그게 어려워. 며칠 한 번씩 먹는 게 아니구나. 여자 몸에 대해서 여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여자 몸에 대해서 남자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남자 몸에 대해서도 여자도 같이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네. 배려할 때 필요한 지식인 것 같네요. 그렇죠. 이건 팩트입니다.